제주도가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진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평화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평화재단 측은 오히려 독립성을 훼손해 정쟁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 그외 임원은 재단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3 평화재단의 자체적인 정관에 따라 공모를 거쳐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해온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내 다른 출자 출연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제주 도정의 책임을 강화해 책임 있는 재단 경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3 특별법에 명시된 재단의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4.3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재단의 책임 운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재단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이범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4.3 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진에 대한 선거 공신 임명 논란 등으로 재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이사들을 임명할 경우, 사삼이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사삼 평화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삼 재단이 그렇게 될 경우,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사삼 영령들을 어떻게 볼라치기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